뜨거운 태양 아래 하루 종일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택시기사들에게 선글라스는 필수품입니다. 강한 햇빛으로 인한 눈부심과 백내장 등을 일으키는 자외선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글라스의 수명을 최대한 길게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착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서부터 보통 끼면 한 7시간 정도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선글라스 보관하면 오래 사용하시는지 잘 모르시죠? 예, 아직 배운 적이 없습니다. 선글라스를 차량 속에 아무렇게나 방치하면 눈에는 독이 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차량 대시보드나 백미러 뒤에 선글라스를 보관하는 운전자가 많은데 여름철 차량 내부 온도가 70도까지 오르면 선글라스 렌즈에 코팅된 자외선 차단막이 훼손됩니다. 실제로 차량 안에 방치된 선글라스들을 검사해봤더니 자외선 차단율이 20, 30%가량 떨어졌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게 되면 어둡게 되기 때문에 동공이 커집니다. 동공 크기가 평소보다 한 두 배 정도 커지기 때문에 자외선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차단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눈에 상당히 해로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선글라스가 고열에 노출되지 않게 안경통에 넣어 서늘하게 보관하고 하루 2시간 이상 선글라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 3년에 한번 렌즈를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선글라스를 먼지가 많은 곳에서 사용한 뒤 그대로 닦으면 쉽게 흠이 생기기 때문에 먼저 물로 세척하는 것이 좋습니다. TBC 서원진입니다.